영화의 추위를 뚫고 불교기후 행동이 대선 후보 캠프 앞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후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에너지 부처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불교 기후 행동이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앞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켓에 적힌 문구는 지금 당장 기후 정의. 하남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과 불교 기후 행동 활동가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정진했습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아무리 많은 공약도 환경이 파괴된 미래에는 소용없다며 환경 보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후를 지키는 일, 환경을 지키는 일, 이런 자연에 대한 그런 자각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온도 최후 방어선으로 불리는 1.5도 상승 시점이 20년 앞으로 앞당겨진 지금.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의 기후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원자력 발전 정책은 환경계와 산업계가 탈원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불립니다. 2022 탈핵 대선연대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핵발전 사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 의견 수렴,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두 대선 후보가 환경을 해치는 원자력 발전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의 후발주자인 만큼 빠르게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갖다 확대시키고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용을 갖다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더 빨리 높여야 되고.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대책부서 신설,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등 여러 기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라든가 환경부 이런 것들을 아예 좀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기후 에너지 대책 부서로 거의 부총리급으로 좀 올려서 강력한 정책들을 갖다 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대선 전인 3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시위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